짠아!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빈입니다. 짠빼기. 자, 오늘은 지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알리에서 내돈내산으로 산 제품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고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미야비 제품의 알리 버전입니다. 알리압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요렇게 터치 이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 터치입니다. 터치. 이 살짝 누르면 터치가 이렇게 되면서 불이 조절이 강도가 조절이 되는데 처음에 살짝 누르면 이렇게 약한 불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센 불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이 스탠드를 활용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 스탠드가 좀 비싸가지고 저는 못 샀거든요. 왜냐면 이거 제가 한 10개 정도 샀어요. 이거는 여기 위에다가 스티커를 대면서 좀 약간 커스텀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막걸리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막걸리 라벨을 붙이면서 좀 커스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할 때 당시만 해도 만 원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 또 많이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7,000원도 안 하는 그런 금액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금액이면 또 더 살만하지 않나. 아, 약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한 3,000ml? 예, 그렇게 돼서 뭐 오래가지는 않는데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감성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랜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C타입으로 충전을 하는 제품이고요. 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서 사용도 가능하고 아래에는 4분의 1인치 돌려서 사용하는 이 스탠드 요거 홀이 또 이렇게 있어서 다양한 그런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품 알리압이. 두 번째 랜턴은 이 랜턴이에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예쁘게 생기고 해서 샀는데 메인에 되게 많이 뜨는 그런 랜턴이에요. 그래서 사봤는데 키면은 이게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색깔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버튼이 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다 놓고 저희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방에서 이게 눌려버려요. 네, 그 눌려버려가지고 사실 오늘도 지금 배터리가 없거든요. 이미 켜져가지고 와가지고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근데 백색, 주황색, 주광색 세 가지 밝기가 다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색상 연출도 할 수 있고 여기 4분의 1인치 돌려서 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 구멍도 있어서 여기 걸든지 아니면 위에서 요거를 활용해서 걸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C타입으로 충전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 랜턴이 이것도 랜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태양열 랜턴입니다. 예전에 그 캠퍼킹님 텐드리 하면서 봤던 제품인데 알리에도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또 구매를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납이 굉장히 장점이죠. 이렇게 그냥 가져오면 되고 세팅을 할 때는 요거를 살짝 여기 뒤에도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펴줍니다. 네모 이제 큐브 같이 이렇게 펼쳐주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위에 태양광 패널이 있어요. 따로 충전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게 메인 조명으로는 사실 활용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있는데 여기 1단, 2단, 3단. 3단 하면은 사실은 꽤 그래도 밝아요. 이게 간접 조명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랜턴 같습니다. 일단 수납 좋고 태양광 패널이 있어서 충전을 안 해도 되는 거 좋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것도 돼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보셨죠? 적외선 온도계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레이저가 정확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도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이제 식당 같은 데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리뷰하거나 이제 온도 재거나 이럴 때 사용할 때 이제 좀 좋을 것 같아서 가시적으로 너무 잘 보이잖아요. 바닥을 찍으면 지금 1.6도 이렇게 나오고요. 저한테 찍으면 26.4도 뭐 이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성도 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 이거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007 놀이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토치예요. 토치. 여러 가지 또 색상이 있는데 저는 이런 탄 색상 비슷한 이런 색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온오프 락 거는 거고요. 오프로 이렇게 해서 락을 걸어 놓으면 이거 안 눌립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장치를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온으로 이렇게 해 두시면 네, 여기서 이렇게 딸깍딸깍 됩니다. 근데 아직 가스를 안 넣었어요. 제가 아직 가스를 이제 뭐 넣어봐야지. 근데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샀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는 되겠죠? 네, 두 개를 해도 만 원 정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모양도 괜찮게 생긴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뽑아서 사용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소토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소토는 이렇게 누르는 게 대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가스 잔량 파악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떤 기능이 또 있냐면 영화 친구 아 그런 놀이 좀 가능하죠 그러면 딱 있으면은 불 붙이봐라 그러면 이런 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깡패 놀이도 가능한 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알리에서 이 랜턴 중에 가장 빨리 뜨고 이 대륙의 실수라는 말이 제가 듣기로는 제 가장 처음 들렸던 제품이 뭐냐면 바로 이 보름달 랜턴이에요. 이 보름달 랜턴도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를 많은 분들이 자일리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 껌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일단 왜 그렇게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냐면 배터리 용량이 15,600입니다 15,600이면 진짜 한 이틀은 거의 쓸 수 있어요. 제일 밝게 하면은 뭐 좀 딸릴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그 정도까지는 사용을 안 해봤지만 광량 좀 낮게 해놓고 사용을 하면 뭐 이틀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충전은 이렇게 C타입으로 하고 요거는 이제 워낙 이 배터리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USB로 해서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할 수도 있어요. 참 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 남는 거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가 자석이에요. 자석을 붙여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트랩도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S비너까지 이렇게 하나 있어서 어디든 걸어서 사용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딱 하나 있어요. 그 4분의 1 홀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어디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요런 데에다가 하나 이렇게 박아줬으면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그래도 엄청 좋죠. 이거 한번 켜볼게요. 이거 한 번, 두 번 켜볼게요. 이게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자, 한 번 누르면 이 정도 광량. 자, 두 번 누르면 색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 누르면 또 이렇게 더 밝아지고요. 네 번 누르면 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빨간색 그 비상등, 비상경고등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렇게 꺼집니다. 이렇게 제일 밝게 하고 나서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광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씩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진짜 좋아요. 좀 저렴하게 팔 때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사셔도 사실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걸 샀잖아요. 랜턴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을 좀 샀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다녀야 될 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 가방들을 좀 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그렇게 막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랜턴 가방이라든지 이소가스 가방. 아, 전 이 정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소프트 백이에요. 소프트 백. 그래서 뭐 강한 그런 백은 아니고 안에를 한번 보시면 안에는 이런 식으로 칸을 분리하는 이게 세 개가 있어요. 예, 세 개가 있어서 칸은 자유롭게 이제 붙여서 사용을 가능하고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랜턴들 이렇게 사이다 넣고 뭐 이렇게 큰 것들은 여기다 놓고 카메라 뭐 보조 배터리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다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폼이 들어있어요. 충격 방지 폼이 들어있어서 엄청 막 집어 던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는 다 이런 그 제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된다. 그리고 위에 여기 메쉬망 같은 게 있어서 또 여기에다가도 여러 가지 수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패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막 이런 브랜드 패치 같은 거 그런 것들 여기다 붙일 수도 있어서 뭐 헬리녹스 뭐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일 수 있는 패치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좋고 이쪽에도 붙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납을 하고도 지금 이렇게 들 수도 있고요. 요렇게 들 수도 있어서 손잡이가 두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좋고 옆에나 이런 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지 같은 것들 낄 수가 있고 앞에도
낄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샀는데 요것도 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다 랜턴이랑 이런 거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그래서 알리에서 산 오늘 여러 가지 제품들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알리에서 이렇게 제품들을 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재벌 기능입니다. 이렇게 많이 샀지만 채 1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벌이 되고 싶다면 알리를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좋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 제품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로 남겨 드릴 테니까 한번 구매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짱캠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빵.